부활주의를 지나고 이렇게 부활주의 칸타타를 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단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활절이 지났는데 부활절 칸타타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 분이 이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부활절이다. 그러니까 굳이 부활절에 부활절 칸타타를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마 지난 2017년도에 창단 연주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 언제 2회 연주회를 하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웃지 않는 분은 아니고.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창단 연주회가 너무나 은혜스러웠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연주회는 언제 할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2018년도 12월 달에 내시아를 공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오다가 내시아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이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를 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훌륭한 우리 지휘자 반주장님이 계셔가지고 무난히 잘 연습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인사말은 사실 그 우리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 없는 얘기 잠깐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따로 이제 광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끝나면 바로 이제 우리 허윤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연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레이터로 수고하시는 우리 생명수행교회의 박형신 집사님 그리고 영상 녹화 사진 촬영을 하시는 실로암교회의 소창석 집사님 그리고 네 분의 솔리스트가 와 계시고요. 그리고 뉴욕 심포니 윈드 앙상블 우리 단원들도 오셔서 이렇게 같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하신 든든한 교회 남일원 목사님과 강혜원 장로님과 또 교우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청지기 부부합창단의 운영이사 또 후원이사로 수고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연주회 광고를 후원해 주신 업체와 일반 후원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시간 연주회를 촬영하기 위하여 또 기사 취재를 하기 위해 오신 기자단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켓을 구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